113쪽 정도 됩니다. 5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몇 번 시리즈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절 말씀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뜻을 생각하고 합독하십니다. 너는 마음에 의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이민생활이나 유학생활을 또는 여행을 왔을 때도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더 어렵고 중요한 것은 미국 사람이 말할 때 이 잘 알아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어가 어느 정도 귀에 들리고 나면은 말하는 것은 좀 부족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LA 코리아타운에서 목회할 때에 여자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미국 생활을 몇 년 하고 영어는 코리아타운 사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잘 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 아는 건 헬로를 압니다. 그래가지고는 한국에 갔는데 미국 쓰는 미국 사람 봐도 반갑지 않은데 한국 가서 우연히 미국 사람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거 있죠. 그래 자기도 모르게 헬로 그랬더니 아 이 미국 사람도 너무 또 영어가 갑자기 한국에서 들으니까 반가워서 할머니를 향하여 막 오는 겁니다. 할머니가 큰일 났어요. 이제 저분 만나면 그 다음 말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리고는 막 도망을 갔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준 것이 기억이 나서 참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듣거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듣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 하나님과 무언가 이렇게 통하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이나 보여질 수도 있고 또는 느낌이나 확신이 오기 시작하고 또 특별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었고 나도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몇 가지 음성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소리만 주장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어머니 말, 아버지 말, 친구 말 또는 높은 사람 말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마귀의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귀에 그냥 무섭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달콤하게 마귀의 소리가 들릴 때에 그 마귀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함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관해서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또 관심이 없어.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꿈을 꿨더니, 내가 뭘 했더니 그 사람은 수시로 막 들어요.
참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위험이 많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은 잘못하면 구분을 하지 않으면 마귀의 음성을 듣거나 사람의 말을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 신앙의 인격이 자라고 나서 점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더 많고 할 일이 더 많을 때에 자주 주 앞에 나가서 좀 더 이전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과 또 명확한 음성과 바른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7절에도 같은 말이 있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안 여기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교만하지 말라. 교만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들리고 또 들릴 수가 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또 없다고 봅니다.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그러나 겸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쓰러졌다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주고 모든 길이 잘 됩니다. 겸손했다가 또 교만해집니다. 이건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내가 옛날에는 겸손했는데 지금도 겸손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겸손했는데 지금도 겸손한가? 집사 때 겸손했는데 장로 은사가 돼서 교역자가 돼서 내가 겸손한가? 내가 가난할 때 겸손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먹고 살 만하니까 혹이나 교만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끊임없는 이 겸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계속 의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 후에 자신감도 생기지만 교만도 꼭 생깁니다. 이건 말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뭔가 잘 성공하고 나면은 교만이 따라옵니다. 부자가 되고 나면은 조심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교만이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부자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말은 그 말은 참 힘든데 돈이 많은 걸 하나님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 보면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의 돈 벌 수 있는 힘,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가 신앙생활까지라도 천국 가는 것도 필요도 없고 또 필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해서 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저절로 교만이 따라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낙심도 오고 낙망도 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열등감도 생기지만 또 한쪽으로 교만도 생깁니다. 그래서 야 누가 뭐 잘하면은 네가 나이 좀 들어봐라 네가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나이 든 사람으로 교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아도 저절로 교만해집니다. 오래 예수 믿어도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지위가 높아져도 교만은 항상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 경험이나 내 지위나 물질이나 이런 신앙의 경력을 의지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잘 발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5절 상반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말은 7절에 보게 되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주일날 교회 안 나옵니다.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나 예배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없는 거지요. 시간 드리는 거 아까워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받들지 못합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런 마음도 있고 자기가 시간 받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걸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또 재능으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읽진 않았지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이건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해주신 참 하나님 능력과 사랑이 많은 분임을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인색하게 되면은 하나님 볼 때 네가 나를 높이지 않는구나. 너는 물질을 더 섬기는구나. 너를 더 섬기는구나. 그렇게 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건 아깝지 않아. 재능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 시간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또 시간 마음 있는 곳에 우리가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는 걸 볼 때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로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시간 들여, 마음 들여, 물질 들여,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귀한 목숨이나 그 이상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야,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이게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제가 오래전에 LA 있을 때 알던 어떤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그때는 신학생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로스앤젤레스 집회 갔을 때 잠깐 와서 명함을 주고 가서 며칠 전에 전화를 했더니 그분 알라바마 어번에 기도원을 하나 갖고 있고 잘 가끔 오고 누구한테 맡겼고 LA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분은 중보기도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50명, 70명 각 교회 많은 사람들 불러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느 교회 가서 중보기도를 해주면 그 교회가 부흥되고 잘되고 그런 체험을 많이 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중보기도를 70여 명과 같이 하는데 LA의 은혜한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민교회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은혜한인교회입니다. 모스크바에 신학교를 세우고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웠죠. 김광신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하셨고 지금 한기홍 목사님이 한기홍 목사님 물려받으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어떤 분이 크게 헌금도 하고 교인들이 헌금해서 학교 부지가 학교인지 큰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빚이 많이 생겼는데 그 교회는 선교하는데 엄청난 재정을 씁니다만은 어쨌든 빚이 생기고 2천 몇백만 불 빚이 졌습니다. 그런데 한기홍 목사님이 교회를 또 옆에다 지어야겠다 그래가 3천 몇백만 불을 더 채가 빚이 5천만 불에서 6천만 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헌금을 보낼 수가 없게 되고 교회도 부흥하지 않게 되고 사례비가 다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이 한 목사님이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이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할 게 뭐 있냐. 그리고 교회 특별기도를 이뤄서 100일 동안 특별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선교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그래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도 그 교회가 어려운 줄 옛날부터 들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했지만 그 교회 교인 아닌 사람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포레바 21 장도원 장로님이라고 그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LA의 또 감사교회라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1,500만 불을 그 교회에다 헌금을 하셨어요. 다른 분도 또 헌금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부흥하면서 문제가 거의 다 사라졌다. 그 제가 듣고 참 액수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마음에 참 감동이 돼요. 야, 그 정도 되면은 이건 벗어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벗어나게 만들고 또 참 이렇게 사업에 복받은 사람들이 이 장도원 장로님은 어떤 글에 보니까 포춘 재본 미국의 400대 부자 중에 하나인데 88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많이 벌지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벌게 하셨다 그래서 어떨 때는 북한 선교도 많이 하지만 이런 큰 일을 하는 걸 듣고 아 참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 중에 하나는 음성을 듣는 일 중 하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거기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작은 일만 그런 게 아니고 큰 일도 작은 일도 중간 일도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는 말은 그분에게 기도하라. 매튜의 주석가는 기도하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인생길을 갈 때 변화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기도하고 이건 기도 안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할 수 있으면은 문제거리가 있으면은 다 기도하는 게 나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걸 어떻게 할까요? 중요합니다. 물건 잊어버린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난 한 달 사이에 두 사람 물건 찾아줬습니다. 물건 잊어버려도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했더니 그냥 생각이 탁, 아 누구한테 내가 맡겼지 생각이 난 거였지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옛날에 볼 때는 그게 없었는데 기도받고 나서 보니까 그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별것 가지고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일 같지만 우리가 참 부담이 되는 일도 도와주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안 응답되지 않은 것도 몇 개 있는데 제가 시계를 결혼 선물 시계 받았는데 그건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건 아무리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또 한 달 전에 한 두 주 전에 시계가 없어졌어요. 야 이건 언제 없어진 거는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뒀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기도해도 안 나타나더라고. 할 수 없지 뭐. 이제 그런 거 기도할 때 하나님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없어도 별로 마음 안 아픕니다. 오래 썼으니 뭐 하나 새로 생기겠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냥 시계를 새로 하나 사가지고 그냥 갑자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 이것도 기도 응답이구나. 제가 잘 안 받지만 또 기도하는 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범사에 작은 일 같은 것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서 어른이 되면은 부모님께 별로 부탁 안 합니다. 부탁은 안 해도 되지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점점 믿음이 자라면은 웬만한 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중요한 것은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나이가 들어 시집장가 가도 집에 와서 손은 안 밀더라도 어머니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할 때에 어머니 아버지의 인격을 더 배울 수 있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믿음이 깊은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요 마음이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 없어도 기도 별로 안 해도 그저 하나님 나랑 가까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게 보지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지만 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라. 나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되 사람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은 제일 가까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십니다. 남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마귀 말도 남편을 통해서 아내 통해서 들여오기도 합니다. 예수님 제자 베드로도 마귀 소리 하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마귀의 음성, 인간의 소리도 들리죠. 자녀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 걸렸어요. 그는 일국의 아주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에. 문둥병 걸렸으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의사를 통해서 고쳐보려고 애를 쓰면 낫지 못하고 남들은 모르지만 집에 가서 옷을 벗으면 냄새나고 살맛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걸 알고 이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은 어린 요정이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부탁하면 낫는데 그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도 에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이제 아주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저 요단강 가가지고 일곱 번 더 가면 나을 거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나와가지고 안수기도도 세게 하고 그러지. 우리나라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왜 가?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다른 종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쉽습니까? 그때 겸손한 마음이 다시 생각이 나서 해보자. 그리고 옷을 벗고 요단강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어린 종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교만하면 안 들립니다. 네가 뭐 알아? 네가 뭐 알아?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작은 어린아이 소리도 귀를 기울이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 두 달 전에 어떤 문제를 갖고 어떡할까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얼핏 생각나기를 아무개 선배님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라. 그런 마음에 그런 마음이 그분이 목회도 오래 하셨고 나이도 많으시고 능력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편지를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왔는데 아 그 답이 저한테 꼭 맞는 답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목사님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렇게 하니까 잘 되대. 그러면서 그 이야기한 것이 참 큰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회자들에게 한번 그 이야기를 꺼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기도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방해가 되는 거, 전화를 걸 때 방해가 되는 거 있어요? 줄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우리에 죄악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면 아 회개할 게 있나 보다 그러고 생각해보고 자꾸 회개하면 됩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도 죄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감사하지 않은 것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길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활 중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자꾸 깨끗하게 해야죠. 죄를 지어서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기도하기 전에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생각이 나면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도 하나님이 회개를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악을 떠나도록 애를 쓸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이 기도의 길이 전화 영적인 전화가 교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이라도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꼭 사람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아주 달콤하게 들려옵니다.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그 음성 듣고 넘어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철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는 마귀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전도단에서는 기도할 때에 이 세 가지 음성, 나의 음성이냐, 사람의 음성이냐, 또는 마귀의 음성이냐, 이 구분을 해서 물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 음성을 물리쳐 주세요. 사람의 음성도 듣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탄 마귀 소리 듣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하면은 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들의 그 예수 전도단 기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위험이 많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안식교도 재림이 임하였다. 언제 주님이 재림한다. 음성 들었다. 봤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를 바꿨다고요. 또 안 오셨거든요. 또 바꿨어요. 그들은 봤다 들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르몬교도 성경 말씀 다 나와 있는데 어느 날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이 모르몬경을 주더라. 그래서 이 모르몬경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이 모르몬교 아닙니까? 봤다 들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습니다.
잠깐 인터넷 보니까 어제 갔던 하셨던 김용철 목사님인데 인터넷에 김용철 쳤더니 어떤 사람이 똑같은 이름인데 그분은 아니고 또 알았는데 그분이 이단이더라고요. 그분은 자기의 책을 하나 써가지고 이걸 읽어야 된다. 근데 또 사람들이 또 그 따라간답니다. 하여튼 그분도 봤다는 겁니다.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울증이라는 것이 걸리게 되면은 어떨 때는 뭐가 들리는데 심하게 말하면은 저 남자랑 잠을 자라, 저 여자랑 잠을 자라 그렇게 들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병이 그게 마귀 역사로도 할 수 있지만 병 인간에 그렇게 병이 걸리면은 그렇게 아마 마귀가 약한 걸 틈타서 그렇게 하지 않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전도단을 창시한 로렌 크닝한 목사님, 이분이 이번 이야기를 지난번에 제가 2, 3년 전에 드린 적도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이분은 많은 걸 보고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그는 젊어서 20대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닷가에 파도가 확 밀려오는데 나중에 그것이 젊은 학생들로 바뀌었는데 그 학생들이 물 밑듯이 육지로 밀려오면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그걸 보고 너도 앞으로 저렇게 저런 생활을 훈련시키라는 환상을 받았어요. 그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엄청난 청소년들을 훈련시켜서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준 것입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한 가지 아프리카에 두 사람 불도저 하는 기술자를 보내는 일로부터 해서 저 바하마섬에 100여 명의 학생들을 보내가지고 전도하고 섬마다 전도하는 이야기 시작하다가 점점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전도단은 지금 1년에 2만 명, 3만 명 청소년들을 3개월씩, 6개월씩 훈련시키고 또 3개월, 6개월 전 세계에 보내는 청소년 선교단체로서는 가장 큰 선교단체. 우리 출애굽 전사나 하와드 전사님이나 배전 전사님이나 우리 많은 자녀들이 훈련받고 변화된 걸 여러분 집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묻는 거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너무나 많은 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니까. 이분은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의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다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인데 그분들은 뭐든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작은 일도. 그래서 그 훈련 속에 자랐는데 9살 될 때에 7, 80년 전에 로레나 저 가게 가서 두부를 좀 사와라. 5불을 줬어요. 근데 5불은 지금 돈으로 하면 2, 300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나게 그냥 안 가고 뛰고 놀고 하다가 이제 가게 가서 두부를 사려고 달라고 돈을 꺼내는데 돈이 없습니다. 얼굴이 노랬어요. 그게 한 달 살 음식값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하겠대. 엄마가 처음에 놀라더니 로레나 기도하자. 그리고 한참 기도하더니 아 응답받았다. 저 거기 가다가 나무숲이 있는데 그 밑에 나무에 있다 그러는 겁니다. 정말로 해가 어둑어둑하는데 빨리 가자. 가서 한참 찾았더니 오불이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이 로레니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해결하는 길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거 간섭하시는구나. 그리고는 늘 그쪽으로 하나님 음성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자랐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와이 코나에 거기에 그 센터를 구입하는 일이나 또는 저기 콜라도 스프링스도 갔더니 가장 부자 동네에 땅을 몇십 에이커 한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쌀 때 그걸 하나님 응답 주셔서 산 땅인데 그런 거라든지 배를 사가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거라든지 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을 다 하나님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사람의 생각이냐 마귀가 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끊임없이 물어보는 일을 하면서 자랐더니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하고 음성을 잘 들으니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에 보면 12가지 음성 듣는 법이 쭉 남아있는데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일 큰 게 겸손입니다. 겸손의 음성 들린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재고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장에 보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꿈으로 말씀하시지요, 환상으로 말씀하시죠, 설교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나 기도할 때에 환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들려주시는 것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많이 들려주는 건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생각이 많이 나는 게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기도를 시키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응답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더 잘 알라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기도해서 풀어봐야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밖에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너랑 나랑 교제하자, 사귀자. 교제하면서 내가 사랑이 얼마나 많고 능력이 얼마나 많고 그런 걸 알려주겠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능력을 알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아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구나, 능력을 알 수 있는 기회구나, 그리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서남목자교회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관한 글을 잠깐 썼는데 제가 보고 참 좋은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한동안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주님을 바라본 훈련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 삶과 사역이 성령님의 역사이기보다는 저 자신의 일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성실하고 열심히만 하면 주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열심히 목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제대로 쓴 적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위험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그저 성경 열심히 읽고 주의 종 목사님께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만 들었기에 주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인은 제게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았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도 그럴 것입니다. 한 번만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기회로 아무개야 뭐 사무해라 그런 것처럼 들릴 거로 늘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건 물론 바울에게도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때도 사람들은 큰 우레소리만 들었지 세세한 소리는 듣지 못했고 바울은 똑똑히 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서 나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면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들었다는 말입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산기도도 하고 나무뿌리도 뽑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생각으로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좋은 생각, 하나님 가르치는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을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 성령이 불을 그냥 밝히 비추어서 환하게 비추면 깨달음이 온다. 이런 것도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생각에 하나님 법을 둔다 그랬어요.
시편 85편 4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것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했는데, 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대로처럼 쭉 이렇게 열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생각 속에 영적인 생각이 나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대답이고 그 길로 가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소리가 예민해졌어요. 은혜가 받은 것이 느껴졌어요. 회개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거 다 응답받은 것의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사 그런 걸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생각이 바뀌고 이런 건 다 응답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도리어 더 잘못된 길로 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건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마음의 생각으로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듣고도 겸손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작가 정연희씨라는 분이 쓴 원수 사랑의 시를 인용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이게 말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원수 사랑하고 합니까? 나한테는 무섭게 하시면서 왜 저 원수를 사랑하러 가십니까? 그래 기도했대.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기를 보아라. 나와 함께 하는 것은 아무개야.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얼굴이 내 얼굴처럼, 내가 그 사람 얼굴처럼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원수 사랑하라. 너 자꾸 원수 미워하면은 너 그처럼 된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는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많이 하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생각을 통해서 많은 좋은 생각들이 날 때 응답인 줄 믿으시고, 혹시 좋은 생각이 많이 안 나시면은 기도가 부족하거나 말씀이 부족하거나 주께 나가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그런 깨달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90장.